이거. 약재들이 우러나기 전에 닭을 넣어버리면 너무 빨리 닭이 먼저 있기 때문에. 아, 요리는 먼저 정성이라서. 좋았어. 이렇게 되면 사모님이 고구마. 파김치 들어갑니다. 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까다리 넣고 설탕 넣고 막 해야 돼. 식초도 살짝 넣고. 식초도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까다리 너무 많이 넣고. 야, 식초를 없어. 설탕도 넣어야 된다니까, 종민아. 승기야. 네. 먹어볼래? 아니, 제가 처음이에요? 설탕이 있어? 네. 아, 맞아. 진짜 먹을 거? 어, 맛있겠다. 설탕, 설탕 있나? 형, 백숙을 여기다 그냥 넣어도 맛있는데. 참게닭. 어. 장만 하잖아. 형, 드셔보셨어요? 누가 뭐, 얘기를 해줘야 돼, 뭐 더 넣으라고. 이건 뭘 더 넣고 할 게 없어요. 막 이거 그냥 운명하셨는데요. 이 김치는 살릴 수가 없어 지금. 요리사가 먹어보라니까. 형 왜 이렇게 김치 윤기가 없지 근데? 나 고춧가루가 몇 개 있는지 다 느껴지는데요. 더 이렇게 하라니까 더 김치하니까. 젓갈을 조금 넣었으면 더 좋겠죠. 감자 너무 맛있게 익었어. 어떻게? 최고야 최고. 뭐가 돼요? 아우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진짜야. 까나리 항상 그냥만 먹었지 이렇게 김치 넣어서는 안 먹어봤어요. 감자 어디 감자? 국물 한번 그냥 먹어. 감자 다 끓었다. 뜨겁다. 뜨겁다. 아 일단 냄새가 멸치 냄새. 이것도 적당히 비리지도 않고 적당히나. 아주 적당히 그냥. 어. 야 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민아 잘해야 되니까 장난치면 안 된다니까. 아 형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요. 청자 괜찮아. 괜찮지. 네. 25분 1초. 자,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답을 받았습니다. 아, 잠시만, 답을 받았습니다. 신하신 말도 한번 보고 계시겠습니까? 자, 가만히 있어 봐. 감고구마, 감고구마.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나도 진짜. 야 대박. 대박.
내 거는 파김치가 대파예요 완전히. 어, 그렇지. 쪽파가 아니라.